5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했고요. 11절 말씀부터 지금 마지막 절이 19절인데요. 지금 항상 5절씩 하고 있었는데 아마 9절을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아유, 망측하네요. If two men are fighting and the wife of one of them comes to rescue her husband from his assailant and she reaches out and saves him by his private parts. 아유, 프라이빗 파츠를 함부로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되겠지요. 망측한 일은 아무리 큰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망측한 짓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You shall cut off her hand. Show her no pity. 아주 단호합니다. Cut off her hand.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 프라이빗 파트를 만진 그 손을 가차없이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절대로 여자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그런 프라이빗 파트를 만지거나 건드린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1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12절 방금 했죠. 13절 죄송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Do not have two differing weights in your bag. One heavy, one light. 저울추인데 하나는 무거운 것, 하나는 가벼운 것을 두 개를 같이 넣지 말라고 하네요. 14절 내 집에 너희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Do not have two differing measures in your house. One large, one small. 그 옛날에 그 돼라고 그 쌀 같은 거 이제 담아서 무게를 재는데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 종류의 것을 두지 말라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You must have accurate and honest weight and measures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그래서 절추를 아주 정직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절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무게를 재는 거 그리고 또 그 무거운 거를 재고 또 쌀 같은 그런 곡식류를 잴 수 있는 그 절추에 있어서는 되든 말로 이렇게 재는 것이든 공정한 것 요즘에는 몸무게를 재는 그 스케일 나와 있지요. 정확한 것 뭐 비싸건 싸건 비싼 것일수록 그 정확도가 훨씬 좋은 것이라면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정확하고 그리고 accurate and honest 아주 정직하게 그거를 무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저울추를 오직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계속 늘려 가려고 합니다.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For the Lord your God detests anyone who does these things, anyone who deals dishonestly. 그렇게 저울추가 그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그 그릇된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울추 같은 걸로 그런 것을, 악을 행하는 모든 것,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Remember what the Amalekites did to you along the way when you came out of Egypt. 아말렉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었네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When you are weary and worn out, they met you on your journey and cut off all who were lagging behind. They had no fear of God. 사람들이 weary and worn out,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싸울 힘이 전혀 없는데 그 뒤에 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이 된 것이었지요.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When the Lord your God gives you rest from all the enemies around you in the land He is giving you to possess and as an inheritance, you shall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Do not forget. You shall blot out, 그러면은 지워버리라고,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하늘 아래서의 아말렉에게 행했던 그것을 지워버리라고 하였네요. 악을 행했던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명령 하나하나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아들, 장자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공정하고 아주 정확한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 저울추라도 무게를 재거나 하는 일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주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